오늘 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선별해보고요. 그중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훈남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지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CPI가 발표가 됐지만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곽영훈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뭐 네 종목 정도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유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아무래도 정유주가 있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그 효성 TNC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3분기 이후로 해서 스판덱스 업황의 반등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는 이 스판덱스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였고 스판덱스 증설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좀 추후에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최근 흐름을 좀 지켜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방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은 안 됐고요. 어느 정도 가격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또 좋지 않아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 현대오토 여부가 많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빠졌을 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존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대차 그룹 내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 그룹 기업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그 SDV 시대를 맞이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중으로 현대오토 여부의 가장 큰 수혜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슈퍼컴퓨터 얘기 나오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의 횡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오토해보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올랐던 종목인데요. 가온칩스입니다. 이 가온칩스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면서 요번에 그 미국의 나스닥 상장하고 있는 ARM, 이 펩리스죠. 예, 그래서 ARM의 디자인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 파운드리 글로벌 IP 기업 이 회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또 하이엔드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ARM의 어떤 상장 뭐 600억 달러 가치 이상의 가치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그 흥행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최근 흐름이 가온칩스 흐름이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아 ST입니다. 최근에 그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만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비만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팩토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가고 있는데 새롭게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은 동아 ST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만나봤는데요. 가온칩스 ARM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51로 아마 설정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이 중국 법인 코스맥스 이스트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됐는데 이게 뭐 일단 본업 자체가 지금 회복세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재무적 투자자가 신규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하는 거지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는 게 좀 분명한 사실 같고요. 물론 중국 사업 IPO 관련된 코스메스 기업 가치 변화 리스크가 오히려 소멸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스 이스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 부분이 만약 주가에 하락되면 오히려 중국 그 회복되는 부분이 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오히려 지금 3분기에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세로 유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는 한 15%, 영업이익단에서는 70% 정도 계속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전년 대비 크게 분기별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법인 관련돼서 중국 현지 화장품 소비 부진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다시금 이제 고객사와 조인트 벤처 그 공장 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반기에는 좀 중국 쪽 관련돼서도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SAMG인데요.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가 한국과 중국 모두 유아 완구 시장의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꾸준히 계속 실적이 그 역성장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성수기를 바탕으로 9월 달에 한국의 그 추석이 있고 중국의 중추절, 11월 달에 중국의 광군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등 매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 티니팡 시즌4가 27일 날 그리고 미니 특공대 시즌6가 9월 29일에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SAMG 테마파크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판교에서 티니핑 월드가 오픈될 예정인데 이것도 테마 공간을 토대로 뭐 게임, 사진 찍기, 인형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를 보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돼서 테마파크에 대한 확장성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LG전자인데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3분기에도 상당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10%가 늘어나 한 6,500억대에서 6,7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2B 외에도 지금 그 부진했던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하고 해상 운송비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히트펌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OLED 패널 가격 역시도 4분기에는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전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 말씀드리고 신규 멕시코 공장이 4분기에 본격 가동되면 이 부분 관련돼서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기전자 쪽에서 가장 삼성전자를 제치고도 가장 압도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PNT인데요. 최근에 현대차그룹이랑 LG엔솔이랑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다가 지금 약 2조 7천억 정도, 2조 6,5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밝혔고요. 현대차, LG엔솔, 그 메타플랜트 배터리에서 합작법인 기존 것까지 다 포함하면 4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5조 7천억 추가 투자하고 2028년까지 미국에서 연간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 발표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2차전지 수요 관련돼서 다시 2차전지 전체 수요에 대한 상향 조정치가 발표되는데요. 2035년까지 5.3테라와트시, 1테라와트시면 1000기가와트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간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은 계속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 캐파 확장되고 있는데요. LG엔솔 그러니까 오창공장이 기존의 25기가와트시에서 33기가와트시로 25% 정도 다시 캐파가 상향 조정이 되고요. 삼성 SDI 울산공장도 기존 9기가와트시에서 LFP 포함해서 약 15기가와트시로 생산라인이 추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온 서산공장도 기존 5기가와트시에서 20기가와트시로 4배 이상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한 고용 창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약 5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신규로 추가되면서 지역 소멸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국가적인 모멘텀으로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지윤 대표님의 네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곽영훈 대표님께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네 종목 중에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동화 ST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 랩을 외에도 좀 새롭게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DA1726의 그 전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은 뭐 GLP-1 수용체하고 글루카곤 수용체 등을 동시에 활성화해서 뭐 식욕 억제라든가 인슐린 분비 촉진 등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약물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위험과 심부전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한 당뇨 치료제 슈가논도 심장 질환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아 ST는 뭐 비만 치료제 이외에도 뭐 다양한 그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뭐 과민성 방광 관련이라든가 뭐 관절염 관련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좀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도 아주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하방에서 최근에 한 급등이 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상방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국면이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지금도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뭐 꾸준히 수급이 유입됨으로써 상방향으로 모양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속 말씀드리지만은 목표가는 제가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크게 두시는 것보다는 손절가 의미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은 종목에 대한 관점보다는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뭐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종목은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위험 관리도 함께 수반해서 종목도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손절가는 64,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아 ST 원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지금 업종이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뭐 침체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주가 측면보다 펀더멘털 측면에 좀 더 집중하자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7년까지 북미로 중심으로 한 투자 사이클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장비주가 좀 굳건하게 버티는 거는 장비주는 지금 상반기에 이연됐던 물량이 9월 달부터 11월부터 집중 지금 장비 발주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저가 장비를 쓰려고 하다가 생산 수율이나 여러 가지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국내 장비주로 발주가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국내 장비 업체들도 발빠르게 지금 인원을 충원하고 생산 캐파 공정부지를 계속 확대하면서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선행 지표인 재고자산 증가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니까 재공품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 업체들이 이미 자금 조달을 끝마쳐서 배터리 셀 업체 3사의 북미와 유럽 수요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좀 그 수주 증가가 지금 큰 폭으로 9월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대부분의 업체들 노스볼트를 포함해서 뭐 모로 AEC 등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ASC 등 포함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그 생산 품질과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PNT가 가장 그 전국 공정 중에 가장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이미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조 8천억이 쌓여 있어서 그게 순차적으로 반영될 거고 그다음에 SK온하고 테네시 켄터키 2차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LG엔솔의 그 GM하고 얼티엄 셀즈 3기 물량이 또 기대감을 갖고 있고 스텔란티스 미시간 공장 증설 부분 그다음에 혼다 조인트 벤처 물량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하반기에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지방이나 동박 쪽 장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방이나
동박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데 중국 법인을 통해서 중국 로컬 업체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과 이익이 올해보다 내년까지도 계속 5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유럽과 북미의 장비 추가 발주에 대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PNT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도 주가가 좀 빠지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4천 원 정도 아래 가격대에서는 저는 진입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5백 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8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김준 대표님의 원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훈훈한 주식 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